이혼 안 했죠? 네. 이혼 안 했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부부가? 네. 어? 네. 별거도 아니고. 어? 따로 나가 살고 있어요. 어? 따로 나가 살고 있어요. 따로 나가 살고 있어? 네.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 나가래서 나갔어. 네. 아니면 어디 끌려갔어? 끌려갔다 왔고 나갔어요 지금. 응? 그지? 네. 부부가 같이 사는 부부로는 안 나와. 그리고 이 대주로 봤을 때는 사주팔자가 뒤죽박죽이야. 네. 어? 네. 뒤죽박죽인 사주팔자. 네. 책임감 없는 사주팔자. 네. 가정의 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주팔자. 네. 사주로 보자 가면 징역도 갔다 왔어야 되고, 네. 어? 네. 관제를 끼고 사는 사주팔자야. 뭐만 했다면 징역 가야 돼. 남들은 피해 가는데 이 사람은 가야 돼. 아, 어? 네. 그런 사주팔자. 욕심은 있어. 네.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일을 하고 살라고 하지 않아. 네. 어? 네.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그 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징역 갈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돈을 주면 이 사람은 징역도 갈 사람이 라는 네. 거야. 왜? 사주에가 관제가 딱 붙어 있어서 네. 그렇게 하고도 남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못 살아.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이렇게 쇠가 보여. 쇠. 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본인이 일하고 있죠. 네. 뭐야? 쇠를 다루는 거나? 쇠를 다룬다? 쇠가 쇠도 보이고 네. 쇠를 다루는 어디 돌아다니고 골프채를 들고 다니고. 그치? 쇠를 다루는 건가요, 이게? 응, 떼잖아, 골프채면. 그치? 네. 돌아다니고. 네. 그러면, 저기네, 캐디? 네. 여기 일단 남편하고는 산다 소리는 못 나와요? 네,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응? 네. 일단 남편하고 산다 소리는 못 나오고, 네. 어차피 본인은 이 사람하고 살면, 네. 본인이 망가져서 안 되고, 네. 본인 자체도, 본인은 왜냐면 고집이 있고, 네. 조금, 뭐라 그래, 본인의 고집이 있고, 내 어떤 주관대로 가려고 그러고, 내가 고생을 했어도, 네. 그래도 고생을 한다 그래도 내가 책임감 있게 살라고 하는 게 강해. 네. 그래서 몸만,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 네.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캐디를 하고 있어? 네. 네. 힘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응? 사주팔자애가 집안에 무당 있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응? 집에서 일찍 나와서 모르지? 그런 걸 얘기해주는 부모가? 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도 연락 안 하고 살고. 그치? 고모가 알려주긴 하는데, 고모는 잘 모르겠다고. 응? 할머니가 많이, 친할머니가 많이 몰떠놓고 많이 빌었다고, 엄청 많이 빌었다고. 할아버지 혼자서 팔남매인가 칠남매를 키우면서 엄청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버지가 월남전 가면서 살아오라고 엄청 빌었다고. 이제 그 할머니 이제 자손으로 빈 네. 할머니고 네. 어떤 가물이 있어서 빈 할머니가 아니야 그 할머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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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그 할머니가 어떤 신의 저기로 해서 빈 할머니는 아니고 네, 네. 자손으로 빈 할머니고 아, 네, 네. 그치 내가 말하는 무당이라는 거는 네, 네. 이런 신의 어떤 불의가 있어서 비는 할머니가 네. 이 집안에는 있다라는 거야 네, 네. 강씨 집안으로 그러고 네, 네. 그런 할머니가 있어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불의가 있어 그런 부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뭐하고 앉아 있었어? 저 그렇죠. 어? 큰 돈이 없죠. 돈을 떠나서 뭐 남편이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어? 네. 본인이 저기 해서 본인이 일해서 본인이 벌어야 되는데 네.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네. 본인한테도 그런 가물의 조짐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야. 신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20대 후반에 한번 이제 이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재혼이거든요 지금. 이혼하기 전에 이제 처음 점집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살다가 힘들면 그때 생각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하다하다 할 게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힘들면 근데 이제는 그 왜 30대도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또 누구는 불리지 못한다. 못 불릴 신이고 빌고 가라. 혹은 굳이 안 가도 되는 거면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제는 또 때가 됐다. 가야 된다. 그 남의 말로다가 네. 어? 네.
흔한 말로다가 남의 말로 이렇게 다, 점을 보러 갔을 때 그 네. 말을 듣고 네. 본인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어? 그거를 결정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 본인 일이잖아. 네. 그러면 본인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너 무당돼야 돼, 뭐 다 무당돼, 그건 아니지. 네. 본인 스스로가 뭔가 느끼고 네. 아니 그 말이여 막걸리여 하다 하다 안 되면 무당한다는 게 말이여 막걸리여. 때가 어? 뭐,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 그때도 젊을 때도 때가 아니라고. 웃기고 있네. 하더라고 그래서. 어? 때가 어딨어요, 때가. 때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느꼈어야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현상, 내 주변이 자꾸 안 좋아지고, 어? 내가 안 좋고, 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응? 뭔 소리를 듣고 보이고 꼭 그래서가 아니어도, 응? 남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본인한테는 그런 사주가 끼어 있잖아. 네. 어? 그런 사주가 끼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때까지 뭐 하고 있어? 그 소리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게 너 이때까지 뭐 하고 살았냐? 정신줄 어디다 놓고 살았냐?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어? 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아, 무당 안 된 건 돈이 없어서 못 했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이거 신 받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돈은 들어가지.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쳐.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인정했다는 얘기네. 네. 인정을 했는데 단지 돈이 없어서 무당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이제 받겠다, 가겠다. 그때는 왜 한 10군데 중에 한 6-7군데는 가야 된다. 3군데는 빌고 가도 된다. 굳이 안 가도 된다. 나는 뭐 절에 가서 빌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서, 아, 그러면 뭐 굳이 안 가도, 100%가 다 아니니까 안 가도 된다고 하면, 그냥 뭐 안 가도 됐나 보다. 이런 거고. 근데 왜 나는 무당팔자보다 더 싸놨지? 이제 이런 어느 무당들 봐도 나만큼 힘들거나 나만큼 싸나워 보이진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하다가 이제 작년에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외롭고 무당의 길이 더 외롭다고 하는데 지금 나보단 나을 것 같고 의지할 때가 생기니까 누구한테 뭐 할 수 있는 신이든 뭐 누구한테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외롭지는 않겠다. 이거보다는 벽보고 얘기하는 게 지금 더 외로우니까. 그랬는데 점을 볼 작년에도 가야 되겠다 이제 했는데 그 금전이 위험이 딱 작년에 와서 그 느껴가지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또 11월 달에 어제 점을 보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나 못 간다. 돈은 그러면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돈 있으면 너 이거 하겠냐, 네가 네 급한 거 쓰지. 당연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째 살국리를 발언해놓고 신을 받겠죠 라고 했는데 다음날 3천만 원이 생겼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겨울에 이제 일도 없고 몸도 그렇고 해서 또 11월 달 다치고 해가지고 쉰 거예요. 아파갖고 일을 못하고 그 돈으로 이제 이사도 하고 겨울도 낫고 3천만 원이 그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이 그렇게 안 되던 대출이 됐는지. 근데 이제 1월 달부터 아프더라고요. 당연하지, 혼나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의 문제도 생겨버렸고 뭐 어떻게 이제 이 돌 빼서 저 돌 메꿀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바닥을 치고 있어. 지금 한 달 넘게 일을 못 가고 있어요. 이게 우울증이어가지고. 일을 가려고 그러면 위가 꼬이고 장이 꼬이고 장이 굳고 위가 굳고 아프고 이게 진짜 신병인가 싶을 정도로 아프고 우울증이 갱년기인가 막 예, 연골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백신 맞고 아팠는데 그게 연골이 안 아프던 데가 아파서 갔더니 연골이 70대래요. 갑자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좀 많이 심했고 의심이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 근데 돈이 없어야 간다고 그러는 것도 어느 정도 것 없어야지. 이제 완전히 바닥을 긁고 저 기초 그 위급 생활 그거에 신청했어요. 제가 일을 나갈 정신이 손님들 보고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신이 안 돼서
지금까지 너무 잘 버티고 잘 살았는데 이제 늙었는지 그럴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가 사실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막 죽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 또 우리 애새끼들 때문에 애새끼들 때문에 또 네, 지금 버티고 있긴 한데 애들도 말 안 들을 때는 다 싫지 그냥 아유 이 새끼들도 내가 없어봐야 정신 차릴래 나가 죽어버릴까 그렇지. 생각도 들고 막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다 내가 전봐주기 전에 뭐 이미 다 알았네 본인은 그치? 근데 사주가 무당 사주가 한 거는 다 빌고 가라 뭐 굳이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뭘 빌고 가? 내가 모르겠어 뭘 잘못 어디다 빌고 가? 근데 이제 뭐 뭐 초를 켜라는 건지 아니 초를 켜서 그게 될 것 같으면 몸으로 나갔다 사실은 저는 막 빌고 굿하고 이런 걸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난 나를 믿어서 나 그러니까 그냥 꼰대가 아까 말했잖아 근데 초반에 또 그럴 정신적 여유 하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을 만한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막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꼬이고 일이 그만큼 벌었는데 다 뭐 했나 작년에는 미친년처럼 돈을 썼어요 내가 벌어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했는데 지금은 네. 자 돈은 본인한테 신호는 줬었고 네. 살아올 때 네. 이쪽 길로 가라는 신호도 줬고 본인이 들어서도 알았고 본인한테 어떤 작용들로도 본인이 알았을 거야 그죠? 네. 근데 이미 이제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야 돈도 써보고 많이 못 썼는데 이혼도 하고 본인이 번 거에서 쓴 거면 많이 쓴 거지 그치? 이혼도 하고 어? 자식들도 있고 다 겪었어 응? 네. 다 겪었어 근데 이제 내가 굴복을 하고 진짜 이 길이 맞는가 보다 라고 나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 내 판단이 가장 옳은 판단이다 어? 네. 본인 판단이 가장 옳은 거야 남의 얘기를 들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쵸? 내가 작용들 내 작용들이나 이런 것들 어? 그런 걸 보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늦었지 엄청 많이 늦은 거야 그때는 때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30대 중반.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된 거지. 내 고집 가지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 되며 나한테 아무 이상 뭐 이상이 없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을까? 그쵸?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말하자면 막바지에 온 거야. 어? 네. 막바지에 왔고 또 본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막연하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이게 뭐 얼마 전에 저 하도 답답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무료점사 그 실시간 점사 봐주는 데서 하는 말이 사주를 올렸더니 무슨 방법이 없대요 너무 때가 껴도 너무 많이 꼈고 조상이 감겨서 때가 껴도 너무 많이 꼈고 지금은 무슨 방법이 없대는데 그때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나 계속 이렇게 살면 나 못 사는데. 나는 안 받아도 된대, 거기서도. 나는 어디 가면 전부 신 받으라고 할 거라고. 근데 난 또 신도 아니면 뭐지? 난 또 신도 아니면 뭐지? 그런 또.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굴복을 해야 되는 건 맞아. 네. 응? 본인이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나 안 맞나 그게 불확실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면 본인은 가야 되는 게 맞는 사주야. 네. 네. 그러고 나머지 방법은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되고 내가 마음으로 내려놓고 내가 굴복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분이 됐든 이제 찾아야 되겠지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러는가? 그러면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인간, 내가 뭐, 나가서 돈 벌려고 그러면 다 아프다며. 그럼 뭐, 캐디를 하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 출근도 못하게 하고 맞고,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안 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단은 내가 벌고 살아야 되잖아. 네. 벌고 살을 때. 자,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라는 걸 하잖아. 약속. 네. 그죠? 그러면. 깼나봐요. 어? 깼나봐. 그렇지. 깼지. 그지? 기회를 줘도 본인이 그 기회를 무시하고 가고, 어? 그래. 안 해도 된다는 말에 본인이 더, 그럴 때는 내가 써야 되고 할 때는 안 해도 돼야 된다는 말에 왜 위안을 삼은 거야. 그래, 나는 안 해도 된다가니까. 그래,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지. 해야 된다는 사람 말을 안 믿고, 그죠? 근데 이제 다 됐어. 다 되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대로 지금 이게 온 거야. 응?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답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그래, 본인은 가야 되는 사람이 맞고 진작에 갔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죠? 지금이라도 본인이 굴복을 하고 내 할머니가 됐든 내 할아버지한테 나 살려주세요 하면 어떤 길은 열어주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본인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절실함이 안 보여.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거 다 놓고 싶고 죽고 싶고 하기 싫고 어? 이런 생각만 든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팔자가 이때까지 이랬다면 응? 그게 맞다가면 지금이라도 내가 굴복하고 가야지 하는 절실함이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여. 그게 저희는 현금을 다루는 일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나가서 하면 당장에 돈은 버니까 먹여는 살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이제 그런 절실함이 없어. 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에 내가 글로 움직인 거야. 어? 당장 나한테 어떤 걸 보여주고 네가 그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신은 보여주거든. 어? 그런 거 알게 하거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무시하고 어? 무시하고 내가 듣기를 원했던 답에 내가 움직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흘러가는 거야. 왜 그렇게 다 점사가 다를까요, 그러면? 점사가 왜 다를 거는 뭐 다 틀리잖아. 무당마다 다 무당들이 다 똑같은 점사를 내리겠어? 가야 되는 사람은 열 군데를 가도 다 열 군데도 가야 된다고 한다는데 저 같은 사람들처럼 반은 가고 반은 말을 하고 그러고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무당이라고 그러고 낸다고 그러고 다들 뭐 신기는 다들 있다고 하고 그럼 나도 뭐 거기에 속하는 건 내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어, 그런 말들을 하잖아, 그지? 그리고 나는 신을 받으란 소리를 잘 안 해. 네. 신 받으란 소리를 잘 안 해. 지금 뭐 밖에 제자들도 있어서 봤지만, 그지? 가야 될 사람이 가야 돼. 가야 되지 않을 사람들이 가면은 저렇게 못 모여 있어. 왜 저는 못 불린다 그러죠? 그거야, 그거는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 얘기를 했던 네. 무당한테 물어봐야지, 그지? 그거는 그리고 불리고 못 불리고 내가 무당이 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어? 그게 먼저 생각이 든다면 하지 마 무당. 그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거는 아니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외롭지 않고 또 내가 우리 집에 뭐가 그렇게 많이 꼬여 있나 그것도 좀 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풀고 가는 거야. 내 조상의 한도 풀고 가야 되고 지금보다 더 외로울 수 있어. 왜 외롭지 않아?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이 있으니까 벽에다 얘기하는 것보다 신하고 얘기를 하니까 신도 벽하고 똑같겠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쵸? 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어떤 타이에서 본인이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어. 그리고 내가 말했지 본인이 진짜 내가 사주팔자에 이게 내한테 있는 내한테 벌어지는 것들을 본인이 판단을 해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래 내가 가겠습니다 굴복을 하면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지 간 보지 마라. 어? 왜 간을 봐? 그렇지? 그렇게 이 본인같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러는 사람들이 무당을 했다 그 무당이 힘든 어떤 것들을 다 이겨나갈까? 나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인성을 먼저 따지는 게 과연 이겨내가 할까 그거를 따져가거든. 엄청 잘 참는데 잘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내 체력의 한계도 느낄 때가 있고
난 또 나 혼자가 아니니까 애들을 또 키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뭐 신을 받는 돈이든 무슨 돈이든 돈이 어쨌든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고 나가야 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거 그렇지 현실을 따져야 되는 건 맞지. 본인이 이제 이만큼 주지 않고 여기도 써야 되는데 요만큼만 줘서 여기만 쓰게 하는지 어쨌든 내가 살고 우리 애들이 살고 해야 쉬는 곳이든 뭘 모시든 할 건데 그 지금 다 내려놔서 신용 그거 신용도 지금 회생 신청했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나. 그치? 루나 코인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 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흔들릴 정도로 내가 멘탈이 확 나가버리게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또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사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잘 견디고 올해 잘 견뎌봐. 견디고 일을 해. 해야죠. 어? 네. 근데 일을 하는데 내가 아까 말한 거는 본인이 어떤 마음적으로 그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네. 누군가가 본인은 지금 그 누군가 아 나한테 나를 제자 삼아서 오시려고 하는 그 어떤 분과의 약속을 지켜. 그러면 일을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몸이 안 아파야지 일을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 본인이 분명히 어떻게 살 어떤 방법이 날 거야. 그치? 근데 그 약속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도 먹고 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살려주세요 라고 할 것인지 저는 제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굴복을 한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 가고 싶어요. 그게 남들은 죽으려고 하고 안 가고 싶어 하고 막 이거 아니고 그럼 왜 이때까지 안 갔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고 100% 확신이 안 섰어요. 왜냐면 뭐 누구든지 다 보이거나 들리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들리는 건 내가 상상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고 부정이지. 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나 이렇게 살 수 있나? 이제 그런 그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거. 근데 가고 싶.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지. 왜냐면 진짜 무당들도 가기 싫어서 뭐 굶고 죽는다 그러고 뭐 어쩐다 그러고 하는데. 나도 그랬어. 나는 지금 살아오다 보니까 가고 싶은 게 더 많. 그만큼 너무 외롭게 살았거든.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불우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서 가고 싶다. 내 자신이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애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걸 비치질 않았지. 가고 싶어. 근데 가고 싶으면 거기까지 얘기해. 근데는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떤 굴복을 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오래 조금 고생하면 누군가가 도와서를 내가 하든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살리든 분명히 그 방법은 날 거야.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본인의 어떤 중심, 그치? 어떤 각오가 중요해. 어? 그게 중요해. 어? 이때까지 본인이 나 삶, 뭐, 물론 애기 뭐 한다고 해서 다 신용 기관이 신용 망가져갖고 이제 더 이상 지킬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미련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분명히 갈지 안 갈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 자신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야 정말로 본인이 신의 제자가 맞으면 누가 도와도 돕고 안 그러겠어? 그치? 빚은 어떻게 돼? 빚은 갚으라고 있는 거야. 떼어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네, 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도와주면 그것도 빚이지. 그치?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더라도 그거는 갚고 간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조금 힘이 든다고 그래도 어? 네. 원래 본인은 여름에 힘이 들어. 여름에는 몸도 아프고 네.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사주에. 그러니까 올여름 잘 넘기고 네. 올여름 잘 넘기고 내년 좀 나아질까요? 괜찮아요. 내년에 좀 나아질 거가 아니라 내가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잡으라니까 뭐 내년에 괜찮아지면 마음가짐을 잡으면 그 잡던 안 잡던 안 잡으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결정을 얘기했더니 그럼 그치. 어떤 마음을 잡아 그래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리고 그지? 돈 한 푼이 없어도 누군가가 진짜 본인이 너무 애처롭고 안 됐고 그리고 본인의 인성이 내가 누군가 난 내가 손을 잡아주면 저 아이는 분명히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게 있으면 누가 도와도 도우겠지 그지? 근데 봤을 때 저거는 해놓으면 지 잘났다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공부에 마음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 그러란 말이야. 그러고서 가야 되겠다. 어? 그러면은 저절로 가게 돼. 알겠어? 죄지만 인간세가 인간 세상이 아니야. 어? 이렇게 이리저리 삐딱삐딱하고 할 저기가 아니니까 마음 강하게 먹어. 어? 마음 강하게 먹고 뭐가 됐든 일단은 올해에는 힘이 드니까 일을 해나가면서 해. 그러다 보면 올 겨울에 잘 봐. 올 겨울에 잘 보고 하면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도 잡아줄 거야. 그러면 그 손 꼭 붙들고 가. 알겠어? 네. 마음 변덕 부리지 말고. 어? 네. 알겠지?